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9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2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일상 회복을 매일같이 바라왔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더디기만 하죠. 지난 2년의 시간을 신익환 기자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나오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내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선별진료소 방문자도 급증한 만큼 제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2020년 2월 21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제주에선 2년 동안 18,000여 명이 확진됐고 15명이 숨졌습니다. 첫해 421명을 시작으로 이듬해 10배인 4,000여 명이 확진됐는데 올해는 두 달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13,000명을 넘겼습니다.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늘면서 의료 대응 체계도 전환됐습니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군은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진료를 받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합니다. 그동안 1,600여 명이 완치됐고 현재 확진자 7,500여 명이 치료 중입니다. 제주에서 현재 6,000여 명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데 10% 정도는 방역 당국의 관리를 받는 집중 관리군입니다. 확진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816개로 이 가운데 412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지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3차 백신 접종률은 57.5%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고통받은 건 소상공인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으로 단체 관광과 패키지 여행 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전세버스와 업계의 그늘이 깊어지고 거리 두기가 완화되지 않아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됐을 때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뭐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고전을 하고 있죠.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제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